만두를 사랑하시는 김소영 기자님께 네.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식의 플라스틱 포장에서 환경호르몬 나온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네.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필름으로 포장된 간편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안전하다? 질문이 다 나오기도 전에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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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만두 땡긴 게 아니야. 안전하다. 네. 하나, 둘, 셋. 안전하다. 이유를 얘기해. 요즘에 그런 그 뭐 HMR이나 레토르트 식품 포장하는 그런 종류의 그 플라스틱은 네. 그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아무 그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아주 안전한 소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제가 노건 푸드 디렉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유통기한에 대한 질문인데요. 상온 간편식 제품은 여름에 금방 상한다? 한 말 들어주세요. 오! X? X요? 네. 오호. 상온 제품 같은 경우는 0도에서 35도 보관만으로도 유통기한 안에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온 제품인데 냉동에다가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원재료 채소가 뭉그러진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어디 MT 갔다가 남아있는 즉석밥을 집에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걸 2년 지난 다음에 제가 전자레인지에 데워봤거든요. 네. 밥이 괜찮더라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니, 진짜 질문 드릴게요. 배탈 났잖아. 자, 즉석밥 이렇게 오래 보관해도 되는 이유, 방부제 때문이다. OX.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그 뭐야? 방부제 없이도 이렇게 오래 보관이 돼요? 우리가 이제 음식물이 부패를 하려면 이제 미생물이 산소를 만나서 선화를 하면서 이제 썩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햇반 같은 경우, 밥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고온 고압으로 멸균을 한 상태에서 산소를 없애는 그런 진공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방부제 없이도 상온 보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예 균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네네. 포장이 되는 거네요. 그래도 2년은 좀 오버 아닐까요? 아니 진짜 가능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살아있네요. 그러니까 좀. 그 정도네. 감사합니다.